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카피아입니다. 제가 이사하고 나서 이 집에서 두 번째 찍는 ASMR인데요. 첫 번째는 제 방에서 소파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했었는데 두 번째 현장은 지금 거실에서 하고 있거든요. 네. 거실이 조금 넓어서 뭔가 울리는 느낌? 그런 느낌이 나네요. 오늘 해볼 영상은요. 책 속에 했어서 그런지 여기가 없는 반데 다 있는 거예요. 다 타서 이렇게 오글오글 올라가 있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그냥 단 거 다 잘라버렸어요. 근데 은근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저핑 처음이니까 그냥 계속 하고 있는 중이랍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 인생 책을 소개해 드릴 ASMR 채널을 소개하고 싶은 책들이 많아서 두 편에 나누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
영향을 준 책이에요. 저번에도 이 책을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었거든요. 근데 망해가지고 폐기했었어요. 너무 막 영상 틀어놓고 아무 말을 했던 것 같아서 좀 쑥스럽겠다라는 생각이 폐기 잘렸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릴게요. 제 제목 그대로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지금도 읽고 있는데 다시 지금 네 번째 읽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걸 딱 읽으면 제가 열심히 살게 돼요. 근데 또 한 달이 지난 봉이 빠지긴 하는데 이제 이 책이 하고자 하는 말이 습관을 만들려면 아주 작은 0.1%부터 달라져야 바뀔 수 있다. 저거를 지금 안 먹으면 약간 손해라는 생각이
오래된 비밀과 더 해빙이란 책인데요. 이제 오래된 비밀에
음악하시는 분이에요. 그래서 세상 유명하신 분이 이분한테 사주를 본대요. 그래서 이제 행운의 법칙 같은 거를 말해주는데 저는 확실히 이런 걸 되게 좋아하나 봐요. 어렸을 때도 시크릿하고 RMVD 이런 거 많이 했었는데 그냥 좀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. 그래서 이 책에서 정말 좋았던 거는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세상에 외쳐라 이런 것도 좋았고 행운과 29살 어쩌고저쩌고 그 드라마 미생에 나온 적이 있다.